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입재는 네. 내가 입재를 써보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야? 피는 자체가 네. 이 신통방통 핀 것은 네. 뼈 쪽에 아 삐 쪽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그래 완전히 그게 틀려요. 아. 균 자체가 틀린 것 같아. 네.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저기 여러 가지가. 근데 저기 성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제가 용성인비의 거의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가장 중요한 쪽에 토양이 우리가 산소화 토양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pH를 중성화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해서 용성이 좀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뒤집어도 용성도 계속 뿌린 이유가 그게 토양의 이거 산도 조절이라든가 연작장애를 해결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이 호박 고구마가 바이러스에 이렇게 약한 거예요. 연작하면 이렇게 감소를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막 입재를 이렇게 이제 300평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뿌리면서 양을 이렇게 조절했어. 근데 많이 뿌린 데일수록 고구마가 탁 구성해요. 그만큼 양분의 이용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산도를 조정함에 따라서 육조문이나 체를 만드는 데 따라서 주변에 3배의 양으로 흡수를 높여주지 않았나.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한 게 겨울에 이게 날이 비가 많이 오면은 인산, 칼슘, 마그네슘 성분이 오탈이 빠져나간다고 많이 하거든요. 안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귀신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지. 올해도 이제 겨울서부터 이제 봄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올해 농사짓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알대기후 대초 비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분을 뺏기지 않게 해주는 것보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과수에 보면 불안병이 오는 놈이 다 동해 걸려 약한 놈이 많아요. 불안 초봄부터 네. 비배 관리를 잘하면 네. 불안병 안 해요.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가을에 감사비료를 준 사람들 작년에 냉해가 안 왔어요. 앞으로는 땅은 지수가 많으면 안 되고 더불어서 미생물도 이제 세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기대해요. 신통방통 입재하고 뿌렸는데 신통방통 입재가 먼저 이게 발현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이 신통방통 입재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핀 거예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 6일 날 들어가서 이렇게 아침에 들어갔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